오늘은 좀 특별하게 수제비 가게에서 만들어 달라고 갖고. 아, 그래 오래 걸리는 거. 만들어 달래 느낌. 더 맛있게. 아주머니가 된장도 풀어줬어 여기다가. 다슬기에는 된장을 풀어야 맛있다고. 아, 그래? 된장도 풀어주셨어. 좀 먹고 좀 한 잔 좀 주고 오지. 아니 아줌마 바빠. 막 손님이 밀려갖고 엄청 바쁘더라고. 지금? 이거 끓여 주기란 거 정신이 없어.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. 갖고 원래 바지락 수제비잖아 거기는. 근데 바지락 넣으면 먹고 바지락 넣으면 먹고 맛이 좀 틀릴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해주셨어. 잘할 거면 잘 끓일 거만.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. 그렇지, 기술 짠디. 나는 밥을 늦게 먹었고 좀만 먹어야겠다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. 아, 누나가 준 다슬기로 또 그 갖고 갔어? 만나 선수제비에서 다슬기 가져가서 이렇게. 갖고 가죠. 주고 그래. 맛있게 해주셨어요. 잘 먹을게요. 오늘 갑자기 나이? 물? 아이, 맛있겠다. 뜨거? 천천히 먹어. 뜨거. 손님들 많이? 막 주문도 들어오고 막 그러네? 집에서 보다 먹으려고. 뭐야? 아니 김밥 내가 낮에 그거 사왔던 거. 김밥. 맞구만. 좀 짜면 엄마 물 좀 넣어. 살짝 깝깝하구만. 아줌마가 수제비를 잘 드잖아. 상당히 열지 않아? 응? 상당히 열지 않아? 어? 다슬기 갖고 온 게. 왜 그냥 거기 다슬기 이것만 넣고 끓이면 되는데. 내가 일부러 다 녹여 갖고 갔어. 얼른 깐 거. 맛있네. 맛나. 내가 끓였던 것보다 10배는 맛있다. 뭐? 그 정도는 아니고. 한 3배 맛있다, 3배. 응. 기술은 기술이다. 맛을 잘리는 거. 기쁜 맛. 아줌마 육수가 들어간 게. 와. 뭐 맛있죠? 형 배고파 뒤지는 줄 알았어, 솔직히. 갖고 이 문을 열으려고, 예. 김밥을 갖고. 보이는 거 어쩌는 거. 너 왔나 안 왔나 보이려고 문 열어보려고 하다가. 한참 먹었네. 삼겹살 해주죠. 그럼 육 좀 꽉 변해. 김밥 먹을까? 아니 시키는 대로 먹어. 김밥도 먹어. 진짜 맛있다. 엄마, 너무 맛있어. 많이 먹고 몇 번 먹는다. 맞지? 직접 사장님은 사장님. 그지? 그래. 아직 깊이가 차이가 있구만. 너가 잘못 만드는 게 아니고, 예. 맛의 깊이 차이가 있어.
무슨 데리고 있어 시신당 보고 그때 젊은 의사가 또 나왔어 의사들이 그때 나와서 얘기할 때 시신당 보고 있어 다락배는 거 아니야? 어쩌는 일이 음악이다 오늘 6시에 뭐야? 91번 아, 솔직히 몇 대인지 못 봤어 봤었어? 뭐 다락배 잡았다 모기? 아니 모기가 아니라 조그만 거 달벌레 요즘 누가 나사를 뱉냐? 저런 점들 뭐래 뭐라지? 그 콤바인이라는 그 기계. 아 그냥 이게. 표백이 하니 옛날에는 어떻게 나서로 저걸 다 했을까 맞아 새벽이 자꾸 비어 엄마 잘 알지 엄마는 멋이 먹어 그러니까. 시합에도 내가 이겨 저렇게 하려면 며칠 걸리나? 며칠 걸리지 그럼 저렇게 많은데 옛날에는 사람이 다 했을 거 아니야 응? 사람이 다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내고 또 말로 먼저 묶어서 또 갖다 쟁 이렇게 쟁이놨다가 그게 옛날에 쌀이 비쌌어 그래서 비쌌을 거야 응. 옛날에는 쌀도 팔아먹을 때 내 먹을 것이나 이까니 자기네들도 못 다 먹고 이 농사가 다른 무가지나 내내 때때가 아니 지금은 수수 무가지만 쓰거지 아니야 그게 비싼 거 아니야 찰밥이야? 응. 뽑았어 형아가 이만 걷어가지고 쥐가 또 뽑았다니 정신 바짝짜리 새끼야 왜? 네? 엄마가 먹고 저 배고프고 죽는다고 해서 줬더니 쥐가 그걸 먹어놓구나 쥐가 뽑았다는 거 봐 김하고 좀 까먹어 어? 김 뭐야 낙동 쪽에 한쪽은 찰밥 한쪽은 매밥 그려 한쪽으로 내가 치워놨거든 냉동실에 넣어놨어? 냉동실에 안 먹지도 넣어놨어 내일까지 먹으려고 밥통 쪽에 다 넣어놨어 이래도 젖어? 젓갈이야 어. 많이 줘 많이 줘? 응 엄마도 젖어? 많이 있다 먹었지 응? 많이 있으면 이따 먹어 퍼져도 맛있겠어 국물이 맛있어서
강땡 저렇게 넓은 데를 따뜻으로 누가 뵈냐. 그 경쟁이 다 됐는데. 옛날에는 저렇게 했을 거 아니야. 아니, 낮으로 했을 거 아니야, 옛날에는. 옛날에는 저런 거 있도 아니오. 되는 거는 어떻게 소도 못 하잖아. 사람밖에 못 하잖아. 또 된 다음에 그거 일일이 또 나락 다 이렇게 막 치고 막. 어떻게 좀 많이 한다. 그러면 진짜 쌀이 비쌀 수밖에 없었겠다 옛날에. 늘어났다고. 그리고 강태저 낯을 빗면 훌쩍한 게 있었어.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밑둥 걸 잡고 이렇게 훌쩍는 거. 지금은 저런 사고도 있었고. 근데 지금은 위에 있지 곡물만 쭉 내려온단 게 저게 저거 빨간 거 달린 거. 이게 기계화된 게 좋은 거예요. 뭐가 좋아? 그래서 옛날에는 막 쌀게도 했대요, 쌀게. 왜 평생을 왜 깔아? 이런 진짜 쌀로 그렇게 하는 거야? 엄마나 전주 사람 사나도 합판 살 때 그전에는 90kg가 한 가마야. 80kg가 아니고? 가마니로 그전에는 그 옛날 볕집 있지 그 짠 거.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한 발씩 떠내놔. 조금 떠내놔갖고 누가 저 할머니가 쌀게를 다섯 가마의 쌀게를 거기다 내가 이제 몰리 들었어. 그래갖고 내가 젤로 꿀냄이 들으면은 쌀을 조금 내야 머녀 탄 사람들이 보내고. 그래갖고 누가 집에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저 젤로 꿀뚱 들어갖고 타서 누가 집 이제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넣고 돼지 막 큰 돼지 같은 데다가 넣고 농사지면은 방해를 찧어서 거기다가 다 부숴놓고 이렇게 퍼다가 나라가 찍거든. 저 거시기 그전에는 저 화심 방해간 없을 때는 연자방해라고 해서 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나 이렇게 찧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.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네는 어냥 돈을 여가 그거 지금 가면 절짝 길 건너 그 돈이 딱 그 여가집 땅 있었어.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일을 안고 이렇게 자식들을 매개 살려고 일랑계로 이제 신압으로 팔아먹었지. 아들 군인 안 보내려고 또 그렇게 팔아서 또 군인 안 보내려고 보고 그렇게 시켜갖고는 그것이 방해를 찌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너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어. 사오가 그렇게 많이도 말을 잘 들은 게 할아버지 말을. 그런 게로 이제 쌀을 이제 그식 아버지 보고 소 구루마 좀 빌려갖고 와서 쌀 좀 전주 가서 내다가 돈 좀 달라고 이제 시기서 그랬더니 이제 몇 가마니 이제 실으라고 했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. 실으라고 하고 이제 내 그 개 탄 놈 다섯 가마니 탄 놈 그놈이 한쪽 알게 재미났지 이제 할머니가. 근게로 아버지 왜 이놈은 안 싫어요? 근게로 아버지 이제 할머니는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깜박하고 그게 수능이가 쌀게 있어 타는 놈이야 그랬디야. 그따고 그놈을 싣고 왔어. 싣고 하고 아버지가 그놈을 또 나도 물어보지 않고 내갖고 아빠가 써버렸어? 서울 가서 옷 사왔다고 그랬던가? 그래 옷 사와서 옷 장사했다고 그랬던가? 그리고 그때 내가 미라 배갖고 배가 이렇게 생겼었어. 미라 배갖고 아버지는 짊어지고 나는 또 이거 이고 저 봉동으로 댕기다나 팔았어. 이거 그래갖고 그 일천만 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저 나락 같은 것을 이제 언제 준다고 하면은 그 파막해서 주면 되지 않냐? 그럼 의상으로 줄 수도 있지 않냐? 그럼 나는 그렇게 그 옷이 욕심내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주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고도 안 줘. 의상으로는 또
그래갖고 쌀만 타서 까마귀 홀라당 날려보냈어, 아버지가. 아이고, 불러. 천천히 먹어, 이따가. 어머니, 너는 이제. 잘 먹었습니다. 나 본다. 이거 내다나? 이거 내다나? 어, 나 조금 더 덜어줘. 아, 형이 덜고 내다나. 먹어. 이따 먹고 덜고 내다나. 아, 그냥 먹고. 아, 김밥도 먹고. 나 많이 먹을 것 같아. 이거 많이 먹어. 천천히. 아잉. 영훈아, 또 많이 먹고 또 부대끼 살까? 오! 그렇지, 땡큐. 야.